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직 인천시장의 행보가 관심을 받았죠. 이번 선거에도 3명이 출마할 걸로 예상됐지만 컷오프와 불출마 선언으로 본선에서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옥중 출마를 선언했지만 타 지역에 출마할 예정입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선 인천시장 출신 3명이 출마했습니다. 먼저 계양구 을에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 5선에 성공했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유정복 시장도 남동갑에 출마했지만 맹성규 후보에 지면서 고배를 맞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도 미래통합당의 공천을 받아 동구 미추홀구 을에 출마했지만 이 지역 3선에 윤상인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하면서 국회 입성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이번 선거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이지만 소나무당을 옥중 창당한 데 이어 옥중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선거구는 인천이 아닌 광주 서구 갑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송 전 시장의 출마 지역과 인재 영입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는 남영신 여사가 출마 의견을 대독하는 방식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이 오늘 아니, 저기 먼저 가신 열사님 뵈니까 네. 저도 남편을 대신해서 이번 끝까지 정말 이 5.18 영령들이 피로 지킨 이 민주주의가 이렇게 말살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윤석열 이 정치검찰 저도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SNS를 통해 훌륭한 경쟁력을 갖춘 민주당 후보들의 역량에 작게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불출마를 알렸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다하며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시장을 인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하면서 각오에 걸맞은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이번 선거에도 출사표를 던졌지만 본선행 티켓은 쥐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국회 재입성을 노리며 계양구 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곳에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출신의 최원식 전 국회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전직 인천시장의 총선 기상도. 거대 정당의 대진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전직 시장의 행보는 전망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